제가 요거 비판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비판했나요? 여기서 업을 지으면 태어난다. 이 부분만 보면 업을 안 지으면 안 태어날 것 같지만 반야신경의 선언이 뭐였냐 이거죠. 반야신경이 선언, 대승불교의 선언이 오온이 본래 공이요. 공이 오온이더라.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더라. 둘은 같더라. 그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우리 우주에서 생입니다. 생. 여기서 지금 생이 뭔 의미냐, 여러분. 불교 경전에서 생이 뭘까요?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오온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말해요. 오온이 다시 형성되는 걸 막아버리려면 오온의 실체가 무상고 무아란 걸 알아가지고 늘 깨워서 팔정도를 지키면서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업을 짓지 말자는 거냐? 유루의 업을 짓지 말자. 번뇌의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온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번뇌의 업을 짓지 않으면 계정의 사막이 완성되고 사막의 확장판인 팔정도가 이루어져서 열반에 들어가서 우주에서 삼계에서 사라지게 된.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열반에 들어가 사라진다고? 열반이 이 오온이야. 둘이 아니야. 열반이 오온이야. 열반 있으면 오온이 있어. 다른 말로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는 거야. 공 즉시 생, 생 즉시 공.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유루의 업, 번뇌 업을 짓지 않으면 생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번뇌 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이? 생은 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 즉시 생,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는 거지. 유는 생의 방향만 결정하는 겁니다. 생의 질만. 그러니까 육도에서 어디로 갈지,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의 업을 딱 지우면 어디에 태냐?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토에 태어나게 되지 삼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루의 업을 지었으면 무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극락왕생 안 하더라도 육도 윤회하더라도 보살이 뜻한 바 있어서 정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번뇌 업을 날렸으니까 번뇌 없는 삶을 살겠죠. 이게 답니다. 이게 대승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닦아가실 수 있는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소승은 다르다. 대승은 대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의 본체, 부처의 작용.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구제하러 다니는 보살.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얘기 안 드리면 삼계를 떠나야 아라한인데 이것들이 아라한이 못 되니까 번뇌가 남아서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소승불교 공부하시면. 아닙니다. 12연기부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공 즉시 생, 생 즉시 공. 오온이 번뇌의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공이 오온이요. 오온이 공이다. 공이 있으니까 오온이 있다. 오온은 그대로 청정하다. 오온이 번뇌의 업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청정하다로 접근할 수 없으면 대승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